이통은 형주 강화군 평춘현 출신으로 의로운 행동과 혁기로 명성을 떨쳐 장강과 여수 사이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그가 같은 군 출신인 진공이라는 인물과 함께 예주 연안군 낙릉에서 군을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귀의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변에 2천여 가구나 되는 세력을 거느리던 주직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통은 주직을 위협적으로 생각했는지 그를 제거하기 위해 거짓으로 회합을 열어 주직을 유인한 뒤 제거해버렸고 끝까지 대항하는 주직의 잔당들을 섬멸한 후에 남은 자들은 거두어들입니다. 또한 이통의 파트너였던 진공이 처남인 진압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통은 직접 진압을 공격해 죽인 뒤 그의 수급을 들고 진공의 무덤을 찾아가 그를 위로하며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후 이통은 자신의 영토를 침범해온 황건적 대수 오페를 생포하고 그의 무리를 굴복시키며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합니다. 게다가 대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통은 자신의 집이 기울 정도로 재산을 풀어 사람들을 돕고 휘하 병사들과 함께 변변치 않은 음식을 같이 먹으며 생활하니 이통의 수하들은 이통을 위해 앞다투어 공을 세우려 하였고 이로 인해 도적들은 감히 이통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건한 초 조조가 천자를 영접하고 허도의 도읍을 세우자 이통은 자신의 수하들과 함께 허창으로 가서 조조를 알려냈고 이에 조조는 이통을 진위 중랑장으로 임명한 뒤 연암 서쪽 경계 지역에 주둔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조조가 장수를 토벌할 시기 유표가 병사를 보내 장수를 지원하는 바람에 조조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이를 알아차린 이통은 병사들을 이끌고 밤중에 조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조조는 기뻐하며 이통을 선봉으로 삼아 장수의 군대와 싸웠고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조조는 이통을 비장군 건교 후에 봉했고 예주 연안군을 나눠서 양안군을 만든 뒤 이통을 양안도위로 임명하여 그 지역을 관리하게 합니다. 이통의 아내의 백부가 복을 어겨 낙릉연의 장인 조엄에게 붙잡혀 사형 판결이 내려졌는데 당시 죄인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은 목이나 태수의 직급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통의 아내는 울면서 이통에게 백부의 목숨을 구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합니다. 하지만 이통은 아내에게 나는 조공과 함께 대업을 완성하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어. 그러니 사사로운 정 때문에 법을 어길 수가 없어.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통은 자신이 큰 영향력을 떨치는 낙릉에서 자신과 인척 관계에 있는 인물을 거리낌 없이 처벌하는 조엄을 보고는 그가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법을 집행하는 공명정대한 인물이라 생각해 그때부터 조엄과 친분을 맺고 친구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조조가 원소와 관도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원소는 예주로 사자를 보내 여러 군을 회유하여 조조에게 대항하게 했는데 예주의 대부분 지역들이 원소에게 호응해 원소의 명을 따랐으나 오직 이통이 있는 양안군만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통은 원소가 보낸 사자가 자신을 정남 장군으로 임명한다고 말하자 거절하였고 이어서 유표의 회유도 모두 거부해버립니다. 그러자 이통의 친척과 부하들이 몰려와 눈물을 흘리며 지금 그대는 고립되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지원군을 기다리며 버틸 방법도 없으니 빨리 원소에게 항복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라고 반언합니다. 하지만 이통은 칼을 움켜쥔 채 사람들을 질타하며 조공은 현명하고 이치에 밝아 반드시 천하를 평정할 것이요. 원소는 지금 강성하지만 함부로 벼슬을 하사하고 계책도 부족하니 결국엔 조공의 포로가 될 것이요. 그리고 나는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조공을 배신할 수 없어. 라고 말한 뒤 원소의 사자를 죽이고 그 인수를 조조에게 보내며 끝까지 조조를 지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도적들을 남김없이 무찌르고 죽인 뒤 그들의 머리를 조조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통이 회하와 여수 일대를 평정하니
조조는 이통을 여남태수로 임명하였고 이통은 이에 부응하여 도적 장적과 그의 수하 5천명을 공격해 격파합니다. 그리고 적벽개전이 조조의 패배로 끝난 뒤 주유와 유비가 그 기세를 이어 진격해와 강릉에서 조인을 포위 공격하며 관우를 따로 보내 북쪽에 있는 길을 끊어놓습니다. 이에 이통은 휘하 부대를 이끌고 직접 관우를 공격하였고 이후 말에서 내려 방책을 걷어내고 포위망을 뚫기 위해 직접 포위망 안으로 뛰어들어가 싸우며 조인을 구출해냈는데 여러 장수들 중에서 무용이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통은 남군 전투가 진행되는 도중에 병에 걸려 42세의 나이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조비가 황제가 된 뒤 이통에게 시호를 하사하여 강우라고 하였으며 조서를 내려 옛날의 원소가 병사를 일으켜 어려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품었으나 이통은 보위를 지키고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았으며 배반할 마음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충심을 따르도록 만들었으니 짐은 그를 매우 가상히 여겼다 라고 하며 이통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했다 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이통도 다른 사람들처럼 원소에게 사람을 보내려 하였으나 조오미 원소가 결국엔 패배할 거라고 설득했기 때문에 이통은 자신의 생각을 접고 조조를 지지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이통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